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국 육군과 프랑스 육군 간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분량 때문에 영국군과 프랑스군 전체를 다 설명해드리진 못했는데요. 저번 시간에 육군만 비교했을 때는 서로 상륙을 못해서 무승부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군군이 전부 다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보시죠. 해군력을 먼저 비교해볼 건데요. 잠수함부터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벵가드급을 포함해서 총 11대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부 다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벵가드급 잠수함만 설명을 해보자면요. 벵가드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UGM-133 트라이던트 2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6개 정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트라이던트 2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2,000km입니다. 오차는 90m 수준이고요. 그렇다보니 사실상 영국군이 제일 첫 번째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잠수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적 잠수함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함수의 4문에 533mm짜리 중어뢰 발사관도 있어서 충분한 방어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를 상대하는 르 트리옹파급 전략 핵잠수함도 역시 강력한 잠수함입니다. 프랑스의 잠수함 전력은 총 10대입니다. 르 트리옹파급은 프랑스의 루드타블급에 비해 수중 배수량이 14,335톤에 달합니다. 또한 펌프제 추진 기간이라던가 각종 신기술을 적용해서 루드타블급 대비 수중 소음이 1,000분의 1로 많이 줄어들었죠. 또 적 잠수함에 대한 탐지 능력도 10배 이상 좋아졌고요. 이 밖에 최대 사거리가 10,000km에 달하는 M51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16발을 장착하고 있어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을 타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무기입니다. 다만 벵가드급과 르 트리옹파급을 비교하면 르 트리옹파급이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무장사거리만 봐도 2000km 정도 차이가 나고 수중 배수량도 1000톤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많이 밀리는 모습은 취하진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가지고 있는 잠수함 전력이 원자력 잠수함이기도 하고 특히나 프랑스의 시프랑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최신식 잠수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영국의 아스튜트 잠수함도 2010년대에 취역을 해서 무시는 못하겠지만 잠수함끼리 교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적함대나 적 군사유충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전 초기에는 양쪽 국가가 잠수함을 활용해서 적의 중요 시설이나 함대를 타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각종 미사일과 어뢰들이 날아올 테니까요. 항공모함도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 65,000톤에 달하는 항공모함입니다. 외부의 비행 갑판 아래층에는 9개의 격납고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덕분에 최대 20대의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를 동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탑재 가능한 항공기는 60대 정도고요. 무엇보다도 이 항공모함의 주력 함재 전투기가 F-35B입니다. 스텔스 전폭기죠.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지만 프랑스의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에는 라팔 M이 탑재되고 있어서 여기서 좀 분명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급은 만재 배수량 4만 톤입니다. 무엇보다도 2만 톤이나 적죠.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성능을 고려해서 설계된 외부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또 비행갑판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함교 구조물이라던가 엘리베이터를 모두 최대한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탑재하는 함재기 수량은 총 40대인데요. 라팔엠 전투기 24대와 E-2C 조기경보기 2대, AS-565 헬기 4대로 편성된 항공모함 비행단이 배속됩니다. 비행갑판 아래에 위치한 격납고에는 최대 20대에서 25대의 함재기를 격납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건 항공모함의 성능이 아니라 항공기입니다. 영국은 F-35B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라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성능도 영국이 훨씬 더 좋은데 항공기까지 성능이 나버리니까 결과는 눈에 뻔할 듯합니다. 물론 프랑스가 미티어 미사일을 사용한다 이러고는 있는데 과연 그 미사일 하나로 스텔스기로 무장한 영국의 공군력을 커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륙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국가 모두 상륙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륙함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의 알비온급 상륙함은 LPD 상륙함입니다. LPD가 뭐냐면요. 비행 갑판과 격납고 및 웰도크를 갖춘 상륙함입니다. 제가 전에 샌 안토니오급 상륙 수송함을 설명해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LPD입니다. 알비온급 상륙함은 치누크 헬기 두 대나 멀린 헬기 두 기 정도를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또 한미에는 상륙정을 수용할 수 있는 요가판이 있는데요. 요가판에는 대형 상륙정 4척을 탑재할 수 있고 상부 구조물 측면에는 소형 상륙정 4척 을 거치식으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요가판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400명 정도의 해병대원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전 급하다 싶으면 700명까지도 충분히 탑승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선체 화물갑판에는 챌린저2 탱크를 적재할 수도 있고요. 프랑스는 LPH입니다. 헬기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미스트랄급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대규모의 상륙군을 45일 동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륙정, 차량, 헬기의 탑재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2층으로 설치된 경납구에 헬기 8대와 차량 60대를 탑재할 수도 있고요. 4척의 LCM 상륙정을 한미 하부의 웰데크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익이 운용이 어렵다는 것은 큰 문제점 중 하나겠네요. 그래도 제해권만 확보된다면 엄청난 상륙 능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축함 같은 경우는 영국이 45형 구축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6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45형 구축함의 경우에는 스텔스 성능을 고려해서 상부 구조물은 경사를 가지고 있고요. 배수량이 7,500톤급입니다. 거기다가 대형 선체를 채택해서 넓은 함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바이퍼 함대공 미사일 체계를 탑재한 덕분에 동시 규정과 전자전에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MBD의 에스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함 무장으로 미국제 하품 미사일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대형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어서 45형 구축함은 대자멸기들도 격납구에 탑재할 수도 있죠. 적 잠수함의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5형 구축함은 방공 임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바로 좀 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에 비해 프랑스의 카사드급과 호르반급은 각각 만재 배수량 4,500톤, 7,050톤입니다. 호르반급, 호라이즌급이라고도 하는데요. 호라이즌급을 설명하겠습니다. 호라이즌급 역시 스텔스성을 위해서 선체를 설계해서 탐지 요인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끈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호르반급 역시 방공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됐습니다. PAEMS 무기체계 덕분에 강력한 동시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ESSM 체계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액조세 함대함 미사일 8발을 탑재하고 있고요. 영국과 마찬가지로 에스터급 함대공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대잠 임무도 가능합니다. TLS-323mm 고정식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MU-90 경어리를 발사하거든요. 또 한미에 대형 비행갑판도 있어서 헬기 탑재도 가능하고요. 구축함도 비교해봤으니 호위함도 비교해봐야겠죠. 23형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영국 해군의 실질적인 주력함정입니다.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경험을 되살려서 만들어진 호위함인데요. 전체적인 탐지 면적도 줄어들었고요. 한미의 대자멸기 격납고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함 무장으로 하푼 1C 대함 미사일도 무장하고 있고요. 시울프 대공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키탱크 같은 경우에는 생존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있습니다. 두 발의 대함 미사일에 피격되어도 생존 확률이 9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생존성이 높은데요. 또 에스터 15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서 방공 임무도 가능합니다. 대함 공격용 무장으로는 액조세 함대함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대잠 무장도 있어서 대잠 임무도 가능합니다. 헬기도 탑재할 수 있고요. 상당히 영국과 프랑스가 비슷한 면이 많네요. 이제부터 거의 전투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서 겉핥기식으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초기함으로 리버급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양 초기함인데요. 제가 왜 전투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냐면요. 애초에 이 원양 초기함은 국경 순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장도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있어봤자 20mm 포나 30mm 포 정도밖에 없어요. 그나마 멀리 날개를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온갖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제공권 확보에 힘쓰려고 하는 전쟁터에서 이 리버급 초기함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톤짜리 덴트레카스토급 초기함도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무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관총이나 주포 정도로만 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황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속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도보해협에서 대부분 싸우긴 하겠지만 전부 다 공군기나 잠수함에 의해서 족족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있어봤자 기관총 정도로만 무장을 하고 있어서 기스 정도는 낼 수 있겠네요. 제가 훅훅 넘어간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왜 넘어가려고 했냐면요. 바로 이 양 해군이 보유한 공군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것들부터 보자고요. 영국의 멀린 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체 하단에 360도 스캐닝이 가능하고 작은 표적을 약 46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는 셀렉스 갈릴레오 블루커스트를 5000 해상 수색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 대잠전 장비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장도 가능합니다. 기뢰나 어뢰도 장착할 수도 있고요. 대함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기관총도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화력투사가 가능하죠. 프랑스의 NH90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성능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13개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초기 성능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이 NH90 같은 경우에는 멀린 헬기와 마찬가지로 대함미사일이나 어뢰를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도 900km 정도에 달하고요. 외부 연료 탱크까지 탑재하면 1600km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헬기들보다 공군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성능이나 무기체계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마도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활동한 까닭으로 그런 게 아니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의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스텔스기 유무였습니다. 이거는 영국 해군군의 공군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18대 이상의 F-35B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 들어갈 F-35B까지 합친 값이니까 더 많은 F-35B를 보유하고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프랑스군은 라팔 전투기를 몰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라주 전투기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일 텐데 라팔 전투기와 F-35B가 붙게 된다면 결과는 압도적인 영국군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라팔이 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동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전투기고 삼각이익을 채택하고 수직 급상승에 유리한 일체형 하나들을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많은 수의 4세대 전투기에 채택된 HOTAS와 사이드 스틱 조종관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물론 완전한 의미의 스텔스 항공기는 아니지만 레이더 피탐지 면적과 적외선 특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기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간의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아마도 실제 전투 상황이 발생된다면 나팔 전투기는 F-35B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족족 격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F-35의 성능이 출중해서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대로 원거리에서 압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학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도 자료인데 F-35가 F-15를 상대로 워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8대0으로 그냥 압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좀 제대로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와 영국 모두 조기경보기도 가지고 있고 전자정찰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구비기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 유독 공군기에서만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공권이 영국에게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대전 특성상 제공권이 넘어가버리면 전황이 바뀌어버립니다. 프랑스가 대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보해협의 제공권이 영국에 의해 장악되어버리면 프랑스는 계속 방어하는 입장만 해야 하거든요. 아마도 제 짧은 식견이겠지만 영국이 제공권 확보 후 제외권도 마저 넘어가고 계속해서 프랑스가 압박을 당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두 대나 갖고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딱 여기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군이 프랑스 본토에 상륙해서 전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영국군이 프랑스에 상륙할 시점이면 아마 영국군도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프랑스가 영국보다 공군력이 약하긴 하지만 프랑스 해군이 또 많은 대공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영국이 이기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피로스의 승리가 아닐까 싶어요. 또 영국 육군 단독으로 프랑스 육군 전체를 제압하기가 또 쉽지도 않고요. 다만 영국에 F-35B 존재가 있기 때문에 F-35B의 지상 타격 능력과 실스 능력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압승은 아닐 거고요. 승리에도 과연 그게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아마 영국과 프랑스 둘 다 백악관에서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먼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네. 제 짧은 식견으로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대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팀원분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F-35B의 존재가 상당히 강력하더라고요. F-35B 하나가 전황을 바꿔버렸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스텔스기가 없다는 게 좀 컸고요. 제일 놀라웠던 점은 영국과 프랑스 둘 다 너무 군축을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많은 장비가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이 점은 시뮬레이션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분명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품이 없다거나 포를 쌌는데 포가 나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잔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전쟁이 흐를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제가 혹시나 틀린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